안녕하세요. 목회난영 원장수 연수입니다. 이 영상은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굿모닝 안녕 김규섭 원장님의 추나 강의 동영상으로서 김규섭 원장님이 사용하시는 바이오 링케이지 시스템에 관계된 추나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교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영상입니다. 김규섭 원장님의 의견에 의하면 인체는 고관절, 대골이겠죠? 고관절은 경추 4번과 연관이 되어 있고 청골은 경추 2번과 연관이 되어 있고 경관절은 C0, 후두골과 연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경추 4번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으시면 경추 2번을 보시고 그리고 경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후두골 부분에 변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반대로 경추에 문제가 있으면 경관절, 천장관절, 고관절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로 교차해서 원위에 있는 것을 먼저 풀어서 문제가 있는 관절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일단은 먼저 좀 줄여놓고 나서 다시 질환이 있는 관절을 교정을 하시는 것이 인체에 영향을 덜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헤드피스와 흉추피스 사이에 어깨에 요 융이 걸리면 손이 경추를 범진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조금 내리고 약간만 내려고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자, 경추 7번의 극돌기는 요 놈입니다. 폭티 나왔는데 그죠? 여기서 정말 많이도 아니고 살짝 올라올게요. 그럼 여기가 6번, 7번은 상하 관절 도계사입니다. 6, 5, 4 한번 볼게요. 4번 요 느낌하고 요 느낌입니다. 이거 딱딱한 느낌 나요? 요거는 덜 딱딱하고 그래서 우측에 4, 5번 상하 관절도기는 뒤로 제껴지지 않습니다. 신전이 안 됩니다. 아, 굴곡변입니다. 됐죠? 측골, 여기 한 개고. 이 정도죠? 좌측골이네요. 굴곡, 좌측골입니다. 회전복발, 여기서 걸리네요. 정상대로 90도로 가네요. 굴곡, 좌측골, 우회전. 이번 한번 볼까요? 후두골입니다. 내려와서 첫 번째 걸리는 요 놈이 C2의 극돌기. 중간에 이렇게 짜발라져 있는 바이파이드 느낌이 딱 납니다. 3번 중지로 찍고, 거기에 바로 2번을 갖다 대면은 2번, 3번 상하 관절돌기 사이입니다. 제끼입니다. 요 느낌과 요 느낌입니다. 이거하고 다르죠? 딱딱한 느낌은 요걸 좀 말라고. 우측골, 여기다 하고, 좌측골. 차이 나죠? 요거 느낌과 여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좌측골이에요. 굴곡 좌측골. 회전 볼까요? 여기서 걸리네요. 가네요. 2번이든 4번이든 굴곡 좌측골 우회전이에요. 그런데 회전은 좌회전 우회전이 잘 되고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좌회전은 청골과 고관절을 풀어주면 좌회전이 개선이 돼요. 그 다음에 측골이 개선이 안 되는 사람은 두개골을 만들어줘야 돼요. 굴곡에서 뒤로 신전했을 적에 우측에 이렇게 딱딱하게 잡히는 이거 우측의 상하 관절 돌기가 중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6, 5, 4번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낫죠? 그래도 들어갑니다. 오, 보시다. 저기 풀어야 돼. 완전. 그 다음에 청골. 그러니까 경추 4번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면 반대적으로 원위에 있는 운동 단위, 예,
링크가 걸려있는 고관절. 경추 2번은 청골. 청골. 경추 1번은 경추 2번의 치돌기에 회전축이 있으니까, 여기가 기울어지면, 요놈도 회전이 다르게 묶이겠죠? 그래서 2번을 교정시켜줘서 치돌기를 박아 세워주면, 환추는 정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교육은 모든 체계는 경추 1번 교정에 공을 많이 들이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비경계적인 겁니다. 장골 교정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 이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기업 특히 뭐 이런 것들 많이 연구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방법, 그것을 진단해내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여러 대가분들, 학파들이 많습니다. 추나 쪽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은, 추나 변증.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초 변증, 위기 영열 변증, 육경 변증, 이런 변증. 그게 약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한의학적으로 봤을 적에 뭐, 허즉 보기모, 십즉 사기사 하는 그러한 어떤, 고맥락 그 의미의 치료들. 그런 것들을 이런 수기요법, 추나요법에 넣어서 쓰게 되면, 소위 말하는 링크가 걸려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치료하면 해당 부위에 문제를 아주 적은 힘을 들여서 가장 안전하게 쉽게 치료해낼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해당 부위 아프다고 해서 그 부위에 바로 들어가서 그 부위의 변이를 개선시키는 그러한 저맥락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한의학적인 방법이 좀 더 경제적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아니 그 경추 2번 네. 그 방향이 아까 그 T 그 방 고개를 결국은 자 굴고 좌측골 예. 회전돼 있잖아요. 예, 예. 신전 우측골 예. 좌회전 그렇게 하고 4번하고 똑같아요. 접촉 부위만 다르다 뿐이지. 자 후두골에서 내려가서 2번 잡았잖아요. 예.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 갖다 대면 2번, 3번 상하 관절 무릎 사이. 예. 자, 치료는 신전, 예. 우측골. 됐죠? 예. 좌회전. 좌회전의 제한 장벽, 저항 가동점. 여기서 머리통을 의사의 배에 붙입니다. 이러면, 요 힘점과, 작용점과 내 몸의 중심, 힘점과 작용점 사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역학적 이동이 크죠. 소위 말하는 모멘트함이 짧기 때문에 예? 교정력이 정확하게 들어간다 소리고 요 작용점과 힘점이 멀리 볼수록 힘도 많이 들고 교정력이 부정확하고 그래서 머리를 대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 우측골, 좌회전 요 상태에서 살짝 그런데 왜 처음에 이 방법을 안 쓰느냐 경추 2번의 변이를 유발한 스트레서들 있겠죠. 그게 우리 인체 분절에서 청골이고 두개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멘탈적인 정신과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서 C2의 압력을 줄여준 상태에서 마지막에 교정을 하는 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2번에 변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뻑 하고 달려들면은 압력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힘을 줘서, 그 물리적 작용을 주면은 사고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긴장을 연관이 된 고관절을 먼저 네. 해결을 하고 완화시킨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풀리는 게 덜하면 경추를 부분적으로 그렇죠. 그때, 네. 일반적으로는 흉쇄유돌근, 사각근, 그 다음에 승모근, 상부섬유, 견갑근 뭐 이런 목 주변에 있는 경부 근육들을 풀어주고 연부조직 해결하고 하드조직인 조인트를 개선하라. 이게 교육 방식이잖아요. 치료 방식이고. 그거는 전부 다 국소 부위에 한정된 거잖아요. 그것을 좀 넓게 생각하자는 거죠. 저 발끝, 무릎, 고관절, 목에서 가장 먼 부위에서 여기와 링크하는 운동, 기능적 운동단위를 형성하는
그 부위의 문제를 해결해서 목뼈에 4번이든 2번이든 그 부위의 어떤 변이의 스트레서를 제거를 시켜주면 2번, 4번 교정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